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두 사람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 공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실 표심을 가장 흔드는 것은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누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극명하게 다른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집중 진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인 권대중 교수, 그리고 연세대 정경대학원의 한문도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이 대선을 좌우할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 부동산에 지금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두 후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과연 두 후보 누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권대중 교수님, 우선 두 사람의 부동산 뭐 공약 지금까지 나온 거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분?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뭐 같은데 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그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이었거든요. 네. 예, 주택 공급이나 관리나 수요를 다 공공이 주도하는 식으로 나갔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그 나오는 공약을 좀 보면 방향성을 보면은요. 투기용이나 필수용 네. 사용하지 않는데 추가로 사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나 거래 제한까지도 강화하겠다 네. 그런 방향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토 보유세를 만들어서 기본 소득으로 활용하겠다. 이 두 가지가 큰 틀입니다. 네. 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지금까지 그 규제해왔던 대출 규제 완화나 예. 세제 정상화. 보유세나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면서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쪽 방향입니다. 네. 공급은 둘 다 250만 호로 뭐 차후 얘기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슷합니다. 네. 뭐 세부적인 걸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한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정책 차별화 이게 정말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땐 우리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다. 네,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 세제에서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동안 뭐 세제가 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네. 누더기 세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아예 그냥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 완화하겠다고 그냥 던졌고 대출 네. 부분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특별히 언급은 없었고 이 대출을 갖다가 80%까지 청년하고 생애 최초로 80%까지 대출 완화한다고 좀 강력한 신호죠, 이거는. 네. 공급 계획에 있어서 뭐 똑같고 250만 똑같고 공급 로드맵은 뭐 정부에서 미리 예전에 했기 때문에 217만 원은 원래 있던 거고 둘 다 네. 그냥 포퓰리즘으로 250만 원의 숫자에 맞춘 것 같은데 네. 둘 다 한 33만 원 모자르거든요. 모자른 건 어떤 대책인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 그건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250만 원 선을 그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 공급에 있어서 그 형태가 좀 다르죠. 기본주택하고 이쪽은 이제 민간 위주로 가겠다. 네. 제가 볼 때는 좀 극과 극이라고 저는 보고 공공과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네, 예. 주도가 예. 좀 틀리죠. 형태가. 예. 자, 그러면 공급 문제, 세금 문제. 또 뭐 금융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볼 때 우선 세금을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세금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생각?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생각입니까? 세금에 일단 그 이재명 후보는 세제 강화 쪽이에요. 세제 강화. 네,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도 다 강화되어 있는데 예. 양도세가 또 강화하면서 하나를 더 만들죠. 예.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도 포함시켜서 근데 국토보유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땅에 이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까? 전 모든 땅에 다 매긴다는 거예요? 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0.17%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데요. 예. 이걸 1%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실효세율을.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네. 배율로 따지면 뭐 몇 배가 아니고 실효 보유세가 네, 네. 네. 지금도 상당히 뭐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예. 아마도 깜짝 놀랄 텐데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거의 두 배, 세 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국토 보유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뭐 취득세, 보유세 말고도 예. 또 양도세 말고도 이 교육세라든지 목적세가 여러 군데 있는데 또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는 그런 내용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한문도 교수가 극각이라고 했지만 방향성, 주택 공급을 하는 방향성에서는 뭐 같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 그 뭐랄까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정책은 극과극이 맞아요. 거의 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요새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신다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도 땅에 대한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내게 됩니까? 네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원래 토지거래를 규제하려고 만들었던 규제 대책인데 예. 아파트에도 토지를 갖고 있으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냥, 네. 이러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도 또 땅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까 네. 다 국토보유세를 내게 되는. 그렇죠. 토지 네. 공동주택의 토지를 빼게 되면 공동주택 가격을 또 잡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 아마 전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안정에 큰 기여를 못했다는 게 좀 시장의 평가였는데 윤석열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가 세금을 더 강화한다면 이게 좀 시장 안정에 더 기여를 할까요? 아닙니다. 일단 시장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도세 부분입니다. 양도세. 예, 예. 거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던진 국토보유세는 거래의 개념이 아니고 예. 보유할 때의 개념이죠. 국토보유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뭐 아까 말씀 주신 아파트를 가진 분이나 또 땅을 그냥 투기용으로 사두신 분이나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좀 차등화시켜가지고 형태는 뭐 거주용 비거주용 업무용 비업무용 해서 투기성이 있는 곳에다가 좀 과세를 더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양도세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예. 물론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하나 좀 괜찮은 거는 제가 느낀 게 그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 2주택자, 3주택자 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범위나 구체적인 안에 있어서 시장에 도움에 대한 선까지 가면 좋은데 그것이 너무 또 많이 풀어가지고 이게 뭐 다주택자의 뭐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거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보고 네.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이 정부와 확실한 차별을 하겠다는 거네요. 세금 면에서는. 그렇죠. 네. 일단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볼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전부 다 표현은 정상화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또 이 집값을 더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까요? 지금 시장에는 그 대출 규제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규제로. 그 상승 폭이 둔화된 거지 상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한국부동산원 발표도 상승 폭이 네. 조금 둔화된 거죠. 0.01% 줄었어요. 0.01%.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 발표가 0.16에서 0.15로 줄었는데 네. 그 전주에도 0.75에서 0.17에서 0.16으로 줄었거든요. 0.01% 떨어지는 이유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지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예.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연착륙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이르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종부세 논란도 많은데 두 후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생각이 지금 그 부분에서도 많이 다른 거죠, 종부세 논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윤석열 후보는 다르고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보유세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보유세에 포함시킨다? 네. 그러니까 재산세, 보유 뭐 이런 개념들을 다 없애고 국토보유세 안으로 다 흡입해서 예. 하나의 세금 세제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연구 중인데 예. 그분은 아직 논의하기엔 좀 빠른 것 같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완화는 사실 뭐 일단 선거 대책으로 정책으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완전히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좀 혼란이 좀 오는데 거기서 제가 우려되는 건 그 부분입니다. 현재 집권 여당 국회 다수당이 집권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임기가 2024년 말까지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법을 못 바꾸거든요. 과연 이 정부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된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었나. 이 종부세 완화라는 건 2% 대상이잖아요. 예. 전 국민 98%를 보고한다면 이 정책은 굳이 낼 필요 없이 아까 그 양도세 완화라든지 재산세 완화 이쪽 부분만 치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캠프에서 좀 다시 한번 이건 윤 후보가 내놓은 그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는 예. 사실 내놓으면은 대다수가 지금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네. 표가 그렇죠. 서민들이 볼 때에는 부자세를 물리는 건데 부유세로 보니까 네, 원래 1%를 물리기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가구별 합산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6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게 2009년도 MB정부 당시에 이제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서 9억으로 올렸죠. 예.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2%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발표한 것 같아요, 캠프에서. 예. 근데 사실은 전체 국민의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세를 받아서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 쓴다 그러면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이걸 내놓은 이유는 예. 불공정한 세제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하는 취지지 이게 뭐 꼭 그 해지해서 안 받겠다든지 또는 뭐 그 부자를 위해서 이렇게 판을 든다든지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 재산세와 비교해서 약간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 이런 표현을 윤석열 후보가 한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얘기를 할 때. 네, 표현을 했죠. 예, 예. 네, 그러면 일단 완화되는 쪽인데 우리 한 교수님 보시기에서는 설령 윤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회 벽에 막힐 거다 그런 거네요. 네, 예, 예. 소득세법하고 또 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시끄럽죠 나라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뭐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 이 정도로 표현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예, 예. 아 이것도 전쟁이 나고 국민들이 좀 피곤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세금은 정리를 하고 공급 대책 한 교수님 250만 원, 250만 원. 네, 예, 예. 전체 물량은 같은데 네.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하실 때 내용은 완전히 틀리죠.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차이입니다. 예, 형태는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이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가 일단 뭐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기본주택 100만 호를 조금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아 일단 217만 호 공공택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 시절에 예. 그 공공 그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30만 원에다가 나머지 예. 2차 2기 신도시 때 또 택지들이 남아 있는 거 예. 도심 공공 도심 택지 개발 뭐 예. 3기 신도시 다 해서 그게 한 물량으로는 한 217만 원까지 뽑아놨어요. 그래서 예. 30만 원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니까 유동성이 있다 치더라도 180만 원 정도는 이제 공급 되게 이제 가능한 선인데 예. 거기다 두 분 다 250만 원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죠. 그중에 100만 원을 기본주택을 역세권에 짓겠다는 뜻을 펼친 것이고 7월에 그것에 맞춰서 집권여당에서 그 관계되는 법령들을 네. 통과시켰습니다. 뭐 이익공유제, 뭐 토지임대부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지금 기본주택에 대한 법안은 이제 밑바탕을 깔아놨는데 재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는 형태가 기본주택,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고 분양을 좀 반 이상 조금 좀 더 하는 것이고 이 윤석열 후보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고 네. 민간 주도로 가겠다는 형태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그 잡혀있는 30만 원에 대해서 공공 주도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민간이 좀 공여를 많이 하는 형태로 가면 좀 수익성도 높아지고 진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기득권에 대한 뭐 일종의 어떤 편향된 거 아니냐는 또 비판도 직면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극과 극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오세훈 시장이 뭐 이미 완화 정책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는 좋은데 예?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개발 이익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이 따가운데 굳이 민간 주도로 간다고 하면 이게 선거 대책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이쪽 후보는 저 기본주택에 대한 재원 마련 이쪽 후보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예. 이재명 후보의 누구나 집 100만 가구 네. 예, 그 기본주택 100만 가구는 3기 신도시에 상당 부분 짓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재원 조달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임대주택을. 네, 네, 네. 분양이 아니고요. 임대주택입니다. 네, 유동화. 3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30만 가구가 안 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가 입주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예.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을 다 합쳐도 예.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근데 10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은 해명하기를 하여간 일단 뭐 설명하기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유동화 주택을 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해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겠다. 네, 그리고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예. 융자를 받아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주택을 줄이고 임대 주택을 이렇게 100만 가구씩 짓게 되면 예. 일반 주택의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양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가격이 희소해져서 더 올라갈 그렇죠. 수가 있다. 네, 그럴 수 있고 100만 가구 주택을 정확히 어디에 공급했다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3기 신도시가 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50%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마 상당히 이용해도 그 전체가 30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 한 15만 가구 되지 않겠나. 네. 나머지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고요. 100만 가구가 목표인 것 같아요. 매년 20만 가구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좀 문제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원가주택이라고 있거든요.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대요. 네. 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토지비에 토지비 가산비,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에 업자의 이윤을 뭐 3% 이렇게 4%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3-4%를 뺀 것 때문에 5년 이후에 그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환매 조건부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30%를 투자기관이나 그러니까 LH나 정부에 내야 돼요. 네, 그러면 불안전한 주택이죠. 고객은 시세 차익의 70%만 이제 가져가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모기지 주택이 있었어요. 1.5% 융자를 해주면서 이익공유지 아파트가 예, 있었어요. 이게 토지임대부 주택하고 유사한 거죠. 예. 이게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나 모기지가 다 같은 유형인데 과연 이것도 그 무주택자인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불안전한 소유권 주택을 원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저 한문도 교수가 네. 기존의 주택 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김면미 장관이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127만 가구요? 네. 그리고 네. 변창흠 장관이 서울에 32만 가구를 비롯해서 83만 6천 가구입니다. 네. 이 두 개가 110만 600 가구입니다. 아, 110만 6천 가구입니다. 210만 6천 가구. 210만 6천 네. 가구. 그러면 결국에 후보들이 250만 원 내는 건요. 각자가 30만 원, 40만 원밖에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말한 250만 원은 현 정부 계획에다가 조금 더 얻는 거지 250만 원 자체를 플러스하는 건 네,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기존 주택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주 돌려야 되겠죠. 네, 그게 아니면 300만 가구가 넘어버려요. 예. 네. 임대주택을 100만 가구로 한다. 만약에 한 채당 2억만 해도 240조가 필요한 돈이네. 예, 그래서 재원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재원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예, 유동화 이게 이제 주택, 임대주택을 가지고 유동화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요? 네, LH가 90년대 임대주택을 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나오는 월세 가지고 이자를 지급했고 예. 나중에 분양주택으로 돌려서 원금을 갚는 방식이거든요. 예. 전혀 뭐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100만 가구를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 주택도 소유자가 있고 역세권도 강제 매수하지 않는 한은 소유자가 있는데 100만 가구를 어디 질 것인가? 지금 3기 신도시만 해도 네, 100만 가구 지금 땅이 어디냐? 네, 3기 신도시만 해도 30만 가구도 안 되는데 다 해도.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예. 하긴 뭐 SH 공사 김헌동 사장 내정자 보니까 강남에 5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예, 예. 그렇죠? 땅은 이제 임대로만 하고. 네네. 토지 임대부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저 지금 어제도 저한테 한 기자분이 전화 오셔서 이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그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죠.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교수님도 아실 겁니다. 네. 토지 임대부이기 때문에 네. 토지가 나라 거잖아요. 토지 가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비 지금 개포동에서 분양가 상한제 좀 저거 하시려고 세금 줄이려고. 우리 공사를 멋있게 짓자라가지고 평당 네. 천만 원짜리 최고급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천만 원짜리로 32평이면 3억 2천입니다. 건축비는. 네. 그죠? 커뮤니티 다 포함해서. 지금 그 결론은 3억 2천에 분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토지 임대부니까. 토지 가격을 갖다 40년을 나누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교수님도 아시는 거고 땅값이 안 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표준 건축비가 700만 원밖에 안 가요. 예. 3.3제곱미터당. 예. 그러니까 뭐 이 그 3억짜리 아파트 평당 그 3.3제곱미터당 예. 1000만 원 이 아파트는 예. 지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국공유지가 있느냐 이거죠. 그 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경부고속도로 지상, 그 다음에 철도 부지. 네. 사실은 그 홍콩의 차완역이나 일본의 니시다역이나 독일의 도로드역 같은 경우, 저는 뭐 일본이나 홍콩 가봤으니까요. 예. 철도 부지 위에 댓글을 설치해서 짓는 게 바로 이런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 정상적인 토지가 없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과 같은 거예요. 행복주택. 네, 그래, 건물만 분양하면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월 60만 원 정도의 월세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월세 60만 원은 60만 원만은 아니에요. 관리비도 있고 그렇죠. 토지 임대면 토지 임대료 내야 됩니다. 토지 임대부도 반 그 토지 임대료 내야죠. 따로. 네. 거기다가 뭐 주차장까지 합치면 그냥 100만 원 넘어가요. 네. 자, 뭐 공급 목표는 같은데 총량 250만 원 같은데 방향은 서로 다르다. 금융 부분 잠깐 뭐 윤석열 후보가 LTV 담보 인정 비율을 80%로 완화할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청년들 뭐 처음 마련한 사람들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 한 교수님 평가하세요? 이건 2030 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 원가 주택도 던지시고 예. 청년과 생애 최초를 80% 대출 완화했는데 네. 캠프에서 시장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제가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예. 이미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물론 이제 이생 끝이라서 이번 생에는 뭐 집값 망했다 그러시는데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LTV를 기억나시겠지만 저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대출 완화한다 그럴 때 그리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청년들이 뭐라 그랬냐면 기득권 세대들이 자기들이 집값 올려놓고 왜 우리한테 매기냐 네. 다 이미 퍼져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시장 파악을 못한 거죠. 캠프에서. 대출 완화한다 기성세대들은 이미 알아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정도지 어느 정도지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에 하는 한계가 있지 예. 지금의 이 고공된 집값에다가 또 대출을 80% 한다라면 그러면 또 예전에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사는 그 플레이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거 끝에 일어날 경제위기나 어떤 금융위기나 이런 문제들이 더 가중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쑥 던져버리면 네.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청년들이 집을 살 때 80% 대출이 되니 20%는 뭐 2금융권에 대출 받고 이러면 돈 없이도 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집 사도. 그럼 이게 집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럼 이것이 과연 국민 이게 20%지만 10억짜리 집을 갖다 80% 대출하면 원금이 8억입니다. 8억에 2%만 해도 얼마입니까? 월급에 60% 70% 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80% LTV 완화는 제가 볼 때 이건 좀 생각 좀 다시 해서 캠프에서 정리했으면 좋겠고 네. DSR을 적용하면 이해가 돼요. 소득 수준이 됐을 때 이때는 해준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밑도 끝도 없이 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가는 거를 뭐 시작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좀 비판받을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 간다면 만약에 집값이 20%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그냥 얘기네요. 바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냥 쫓겨나고 빚지게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공유? 사실은 그 이게 나온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 LTV나 DTR을 아무리 완화해줘도 DSR을 적용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 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 높여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얘기를 이게 이제 LTV가 끝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없을 그러니까 수 없는 게. 그러니까 DSR 적용한다면. 뭐 그나마 네.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뭐 이건 하나만한 소리가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26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놨잖아요. 정부가.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실수요자 대출을 소위 실수요자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전세금 대출 안 막았죠. 중도금 대출 안 막았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정부에 가서 이렇게 회의하면서 지난주에 네.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일정 기간 무주택자가 집을 재고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중금도금 대출부터 다 잔금 대출 안 됩니다. 꼭 분양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가 없어요. 수백 대 1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젊은 사람들,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이 정도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얘기지 무조건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무조건 그렇게 줬다가는 우리 한 교수님이 경고한 대로 만약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그냥 젊은 세대들만 다 피해보게 예. 되죠. 우리가 뭐 유력 후보 두 사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후보들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혹시 이 세 분 중에 뭐 눈에 띄는 부동산 대책 좀 끌어보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의 그 던지신 내용들을 보면 예. 뭐 심하게 좀 비판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그냥
저 공인중개사분 정도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심각하게 연구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만 조금 만지시고 둘 다 뭐 세금만 세 분이 다 세금만 얘기하셨지 뭐 공급 대책에 대한 뭐 디테일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뭐 해설할 어떤 그런 가치까지는 좀 못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두 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해설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짜가지고 한다면 제가 정석을 한번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상정 후보 거를 보면은 이제 그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네, 강력히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역시 토지토가 이득세 세금 얘기죠. 네. 안철수 후보는 뭐 전부 규제 완화라서 윤 후보와 유사한 대책들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네, 근데 보유세도 보유세만 올리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겠다. 뭐 그 정도고요. 네. 규제 지역은 좀 완화하겠다는 거 선별 규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 오늘 그 토론 내용 중에서 이제 앵커께서 질문 안 하신 내용 중에 이재명 후보의 그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원가 공개. 뭐, 네, 구분양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과 관련된.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네. 그건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택지는 이미 예전부터 해왔고요. 네. 민간 택지는 322군데가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일반적인 시장 가치보다 가격보다 워낙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많이 차이 나는 데는 5, 6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심사를 하면 5, 6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5, 60%밖에 안 돼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국토부가 이걸 조금 완화하는 얘기를 했어요. 토지 가격을 입지 조건까지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게 하겠다. 네. 대신에 이제 기본 주택 가격은 깎지 말아라. 그리고 가산비도 이거 이제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내놨는데 이걸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여기에다가 원가 공개까지 가지 않겠나? 원가 공개.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공공 택지는 6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택지는 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 7개 항목에는 62개 항목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이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자가 기업 정보가 유출되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던 거죠? 원가 네, 공개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 또 그 업계에 부딪혀서 못한 것도 있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가를 이렇게 100%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근데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이건 국영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SH나 LH는 공개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까지도 소위 말하는 뭐 상대방의 너 집에 쌀이 얼마 있고 숟가락이 몇 개니 이걸 다 공개하라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70년대 초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도입했던 선분양 제도. 예. 이거는 이제 후분양제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시의적절할 수 있어요. 시의적절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주택 공급이 거의 100% 정도 됐다면 이게 예전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토지 가격을 치르고 건축비를 충당해서 건물 지었잖아요. 예. 이제는 기금을 통해서 그 건축비를 지원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분양제로 돌아서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데 한 번에 다 후분양제로 가지 말고 네. 50%, 70% 뭐 이렇게 단계별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가 공개는 조금 민간 기업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좀 문제가 있다. 네. 우리 권 교수님 주장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품샘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표준 품샘표라고 그래가지고 품샘표. 모든 재료의 원가 가격 공정표가 있습니다. 전 네. 국가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적정 이윤을 체크하고 이러는데. 지금 뭐 굳이 그 원가 공개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그 표준 품샘표만 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건축비가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건축비를 가지고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매뉴얼을 좀 확정했는데 그 부분이 좀 가세하고 이러면 조금 시장이 둔촌주공이 좀 분양가 상한제에 부딪혀가지고 분양을 미루고 있는데 가격이 안 맞다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수님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개발 이익, 민간의 개발 이익이 과다한 걸 막겠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가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택지비 매입비하고 건축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분양가를 보면 갭이 나오잖아요. 예. 원가 100원, 100원인데 100원 땅값에 100원 건축비인데 분양가 500원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 300원 정도 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막을 방법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미 천명한 것 같습니다. 분양 네. 원가 개념으로
가겠다는 방향성은 잡은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을 적정. 이번 대장동 사건하고 다 연결돼. 거기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지금 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개발 이익과 관련된 그 부동산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를 저 각 학회에다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6 내지 1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예, 예.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개발 이익은 20에서 25%만 지금 이제 인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50%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확 10% 이렇게 줄어버리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할 수 있어요. 아. 왜 그런가 하면 개발 이익은 6 내지 10%만 들었는데 계속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의 PF 사업 했을 때 PF를 그 자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보통 7, 8%, 10%예요. 그럼 그거보다 낮아져 버리면은 사업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될 것 같고 짧게 단답형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되든 부동산 시장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 안정될 거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되면 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제로 안정되느냐, 공급 증가로 안정되느냐, 규제 완화로 안정되느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윤 후보가 안정세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두 분의 그 안정세에 대한 누가 안정시킬지도 조금 다르군요. 두 후보의 부동산 대책 토론 잘 들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